배려윤은요, 또 다른 면에서 남성 중심의 윤리를 비판해요. 이 배려윤은 어떤 측면에서 그런가를 한번 보면, 여기에 남성 중심이라고 써도 좋겠지만, 혹은 뭐 정의의 윤리, 혹은 보편성의 원리, 요 정도로 해석을 해두면 좋을 것 같은데, 그들이 비판하는 대표적인 요 특성들이 어떤 학자들이 갖고 있는 거냐면요. 우리 칸트 배웠죠. 정언명법이라고 하는 보편화의 원리. 그걸 인간들이 이성을 발휘해서 인간들의 삶에 적용하게끔 말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롤스 배웠어요.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당사자들이 어떤 논의의 과정을 통해서 정의의 원칙이라는 굉장히 고도로 추상화된 정의의 원칙을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만들어 나갔죠. 그리고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 설명하려면 이 사람이 비판하는 게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설명이 나오는 거죠. 가로를 칠게요. 그래서 콜버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인간들의 도덕성 발달 단계를 3 수준의 6단계로 설명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최상위에 있는 것이 인간들의 그 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보편성의 원리를 그 이성적인 원리를 고도로 추구하는 단계를 제일 6단계에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들이 그렇게 인간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성을 발휘해서 보편적이고 추상화된 정의의 원리를 추구하는 게 가장 도덕성에서 최상위의 단계. 또 그런 단계가 많은 남성들이, 남성적인 특성이 갖고 있는 것으로 설명해 왔는데, 그러한 윤리는 여성들의 특성을 무시한 결과다. 왜? 그대로 보면 여성들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지 못하면 여성들은 하등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성들의 윤리는 여성윤리라고 쓰지 말고 요 말대로 배려윤리라고 쓸게요.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성들은 뭘 좋아하느냐, 뭘 중시하느냐라고 했을 때 관계를 중시해요. 인간 관계, 그 관계에서 상황, 그리고 맥락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친구들이 얘기할 때, 나 이랬고 이런 게 이랬어라고 하면 여성들 사이에서 너 되게 짜증났겠다. 걔 정말 정말 잘못됐다. 막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들이 왜 가능하냐면 그 친구가 말하는 상황 속에 감정이입이 된 거예요. 몰입을 해서 그 상황 속에서의 맥락을 생각해보고 또 나와 그 친구의 관계와 또그 친구와 그 일들의 관계를 생각해보면서 헤아리고 판단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넌 잘못됐어. 그 친구가 잘못한 거야. 이런 딱 원칙적으로 정의가 뭐다라고 판단 내리는 걸 미룬다는 거예요. 그거보단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기에서 야너 되게 힘들었겠다. 이렇게 정말 정말 나쁘다야 막 공감해 주는 거, 동정심을 발휘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배려가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인간들 사이에 상호 의존과 유대감을 중시하는 게 남성 중심의 윤리와는 다르게 여성들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중요한 측면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들이 중시하는 측면과 남성 중시 윤리에서 중시하는 측면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게 약하다 어쩌다라고 말할 만한, 비교할 만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리건은요, 요걸 여성들의 다른 목소리라고 말해요. 다른 목소리. 그래서 이 남성 중심 윤리가 여성들의 다른 목소리를 간과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길리건은 특히 콜버그와 같은 도덕 발달 단계를 말하는 것은 여성들의 다른 목소리를 간과한 잘못이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나딩스 같은 사람은 그래, 그래서 배려 윤리가 중요한데 그 배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공감하는 거야. 그 공감이라는 말을 예전에는 뭐 감정이입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건 사실 그 상황과 맥락과 관계 속에 몰입한다는 거야. 여성들의 배려 윤리는 바로 이걸 중시하는 거야라고 말하는 겁니다.